안녕하세요. 조화방의 아띠입니다. 더운 날씨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특히 음식 조심하시고요. 찬거 먹을 때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.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위경련이 와서 되게 좀 고생을 했거든요. 여러분들도 이제 여름이니까 더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제가 여기 딱 보이시죠? 제가 얼마 전부터 키워온 알로카시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특히 이번에는 제가 키운 이 알로카시아 성장기를 처음부터 이제 지금껏 키운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우선 요 아이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.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? 생긴 게 아주 시원시원하죠. 여름에 아주 딱 보면은 너무 시원해요. 근데 이 알로카시아는요, 굉장히, 작아서 되게 귀여워요. 한쪽 이제, 공간에다가 딱 놓으면은 굉장히 멋지더라고요. 이 녀석은 이제 고향이 동남아시아 쪽이고요. 얘 정확한 이름은, 알로카시아 오도라입니다. 이름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알로카시아 오도라. 이 아이는 보통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뭐, TV 광고나, 뭐, 잡지? 카페 인테리어 할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렇게 다큰 아이는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을 줘요. 이게 한 종류도 한 100여 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거는 많이 보이는 게 이런 알로카시아 오도라나 알로카시아 아마조니카라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긴 그런 종이 또 있더라고요. 또 하트 모양 입무늬를 가진 것도 있더라고요.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이제 토란잎하고 굉장히 비슷 다 돼요, 이게. 제가 이 알로카시아를 2달 전에 인터넷으로 받았거든요. 그때는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. 진짜 상상도 못할 고구마를 받았어요. 무슨 고구마냐고요? 잘못 배송된 게 아니냐고요? 잘못 배송된 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 요런 진짜 고구마 같은 그런 아이를 받은 거예요. 아무런 것도 없는. 뿌리조차 없었어요. 물론 미리 이렇게 뿌리나 뭐 잎이 아무것도 없는 게올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막상 이걸 받았을 때는 진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좀 실망했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랬거든요. 이게 도대체 언제 그 알로카시아가 될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도 일단 흙에 분갈이를 해주고 심고서 기다리기로 했죠. 이제 받고 나서 그렇게 심고서 한 20일간은 진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. 진짜 고구마 100개 먹은 그런 시간들이 진짜 지나갔어요. 고구마도 그냥 고구마가 아니라, 밤고구마 있죠? 목 막히는 그런, 진짜 그때 많은 생각이 스치더라고요. 아, 내가 이걸 왜 샀을까? 아, 그냥 잎이 있는 걸살 걸. 진짜 많은 번뇌와 많은 생각과 정신 수양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. 그리고 20일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이 목대에서 1cm 정도 뾰족 뭐가 솟아 올라온 거예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예. 뾰족 뭐가 이렇게 솟아 올라온 거예요. 마치 나 아직 살아 있어요 이런 거 같이 이제는 드디어 잎이 나오는구나 싶더라고요. 그리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진짜 자라는 게 보일 만큼 잎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하루에 진짜 하루에 한 2cm씩은 크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싹난 지 10일 정도 된 사진이고요. 이거는 3일 뒤 사진인데, 줄기가 두 개로 갈라져 있죠. 그리고, 이렇게 보시면 잎사귀가 보이기 시작하죠. 그리고 제가 아까 되게 막 위경련으로 아팠다고 그랬었잖아요. 위경련을 앓고 나서 밤새 앓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진짜 알로카시아 그 잎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. 잎이 펼쳐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일어나자마자 오기적 오기적 걸어가지고 베란다로 나와서 보니까 진짜 뿅 하고 이렇게 잎이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때 되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.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뭐 어쨌든
어쨌든 그렇게 첫 싹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잎이 나오기까지 20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. 얘가 지금 두 번째 잎이거든요. 얘가 첫 번째 나온 잎. 좀 크죠? 잎이 점점 커지더라고요. 이게 두 번째 잎이 나오기까지 또약 10일이 걸리더라고요. 보니까는 첫잎 나오는 것보다 두 번째 잎은 좀 빨리 나와요. 한두배 정도? 첫 잎이 20일 걸렸으니까. 알로카시아는요,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, 자라는 게 눈으로 보여서, 저처럼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키우기엔 딱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식물 키우다가, 이제 너무 느리게 자라니까, 식물이 너무 느리게 자라잖아요. 그러니까 흥미를 잃으신 분들이 키우시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두 번째 잎이 되게 쭈글쭈글했었는데, 어느새 보니까 이렇게 쫙 펴지더라고요. 지금 굉장히, 예쁘게 딱 나왔네요. 오늘은 이렇게 알로카시아의 무서운 성장기를 좀 보여드렸는데요. 사실 처음에는 고구마 같은 알로카시아를 받고서는 좀 실망하기도 하고 판매자를 좀 원망하기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이제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는 걸쭉 지켜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흥미진진하더라고요, 되게. 지금은요, 오히려 그 고구마 같은 그 목대만 준 판매자가 되게 고맙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.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제 멋진 알로카시아를 사서 이제 보는 것도 좋지만요. 저처럼 이렇게 고구마 같은 아이부터 키워서 처음부터 이제 잎을 보는 그 즐거움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에는 알로카시아 키우는 방법이나 뭐 알로카시아의 특징이 또 있어요. 키우다 보니까는 재밌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.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